PC에 윈도우를 설치하시고 나면 백신을 꼭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무료로 제공되는 V3 라이트나 알약 같은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약 대신 V3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알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알약이 일단 PC에 설치가 되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그 알약을 만드는 회사의 프로그램, 이스트 소프트에서 나온 열몇 개나 되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약 대신 V3 라이트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건 상관없지만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만 PC에 딱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V3 무료 백신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V3 라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를 치시면 아래쪽에 웹사이트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첫 번째 게시물을 클릭해서 설치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을 클릭해서 설치하셔도 돼요. 과거에는 이 사이트가 없고 이 아래쪽에 있는 안랩컴 사이트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었는데요. 이 사이트가 새로 생겨서 여기서 받으시는 게더 편리합니다. 자,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고요. 여기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나서 화면 아래쪽에 나오는 실행을 클릭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클릭하고요.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다시 다음을 클릭. 다시 왼쪽에 체크해주고 다음을 클릭하고요. 설치를 클릭하고 잠깐 기다리시면 V3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 부분 체크를 풀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 이 부분 체크를 풀지 않으시면 인터넷을 시작했을 때 시작 페이지가 다음으로 변경됩니다. 체크를 풀고 마침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예, 확인을 클릭할 거고요. 뒤쪽에 나오는 이 화면, 얘는 닫아버리시면 돼요. 얘는 광고입니다. 자, X 눌러서 닫아버리고요. 다시 아까 설치할 때 열어뒀던 인터넷 창도 닫아버릴 겁니다. 자, 얘는 그냥 확인 누르고 나중에 다시 시작을 해줄 거고요. 이제 V3 라이트 설정을 좀 한번 해볼게요. 화면 좌측을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죠. 이 환경 설정 버튼을 클릭한 후에 사용 환경을 클릭하시고 알림 설정을 클릭하세요. 중간쯤을 보시면 30일간 광고 보지 않기라는 옵션이 있죠. 여기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작업 표시줄에 광고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30일이 지나면 광고 창이 또 나타나요. 이 옵션도 풀려 있고요. 그래서 광고 창이 나타나면 방금 하신 것처럼 이 옵션을 찾아 들어와서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